6장입니다. 제왈 귀신이 정이는 불령이 행하고 귀신이 부정이면 수령 불종이니라. 제왈 귀신이 정이면 그 몸이 바르다면, 다시 말하면 그 몸을 바르게 처신한다면 불령이 행하고 명령을 하지 않아도 행해지고, 특히 통치자 입장이겠죠? 귀신이 부정이면 그 몸이 바르지 못하다면 명령을 한다 해도 따라오지 않을 것이다. 쌍봉유씨왈 한 거를 잠깐 보세요. 쌍봉유씨왈 신정시 신교요. 몸이 바르다라는 것은 몸으로 가르치는 거다 이거죠. 그러니 영불과 언교다. 명령은 언교죠. 말로 가르치는 것일 따름이죠. 그거에 지나지 않지. 그러니 이신교자는 종하고, 그 말을 제가 하고 싶어서 그걸 보장한 거예요. 거기 써보세요. 이신교자는 종하고 몸으로서 가르치는 것은, 가르치는 사람은 따라오게 돼 있고, 이 솔선수범이지요. 네. 이연교자는 송인이라. 말로써 가르치려는 사람은 소송을 걸고 달려들더라 이거죠. 따지고 들더라 그 말이죠.